이 색깔이 너무 컬러 팔레트가 너무 예뻐. 이렇게 피치 색깔의 베이지 거기다 이런 오트밀 컬러 믹스한 컬러 매치가 너무 예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빠숑입니다. 요 며칠 강추위가 시작돼서 다운 파카나 무스탕같이 두꺼운 아우터에 자꾸 눈이 돌아가시죠? 미리미리 사두었으면 좋았으련만 얼어 죽어도 코트만 입겠다는 얼죽코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두꺼운 겨울 아우터를 보러 백화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신진 디자이너의 파격적 디자인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사기 애매한 게 또 값나가는 겨울 아우터 아니겠어요? 저처럼 실제 눈으로 보고 입어봐야지만 안심하는 깐깐한 스마트 쇼퍼분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겨울 아우터 중에 어떤 게 살만한지 같이 구경해요. 이불 밖은 위험해. 나가면 춥고 돈 많이 쓰게 되니까요. 오늘은 엄마와 함께 쇼핑을 와서 신세계 본점의 뿌랭땅에서 엄마 옷 먼저 볼 거예요. 90대 할머니 옷장 편에 등장했던 럭셔리한 패션의 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양면이야? 예. 예쁘죠? 예쁜데? 엄청 비싸거든요. 뒤에 뭐야? 안에는 뭐야? 양가죽. 저기 무스탕이야? 예쁜데 아주? 근데 값이 문제야. 네, 항상 가격이 문제죠. 백화점의 여성 정장 가격대 높은 건 아시죠? 게다가 무스탕이니까 짧은데도 200만원이 넘는 뜨악한 가격. 아, 중년의 옷 브랜드들은 왜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 걸까요? 뿌랭땅이면 엄청 프랑스스러운 브랜드 이름인데 한국 브랜드래요. 저는 생소하지만 저희 엄마는 집중 공략하시는 브랜드예요. 무스탕인데 두 가지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거. 예, 예. 안 무거워? 안 무겁지. 근데 이게 너무 이런 것까지 돼서 좋다. 화려해. 근데 리버시블에다 탈부착되는 후드가 있어서 젊어 보이네요. 전 이렇게 여러 스타일을 입는 건 잘 활용하는 편이라 좋아해요. 무스탕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찍어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짧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코트로 넘어가 볼게요. 패션은 여러 색상과 디자인을 마치 예술가처럼 실험해볼 수 있다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겉에가 되게 물결 무늬예요. 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라운드한 카라. 편안해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약간 내려오고 소매가 통이 넓은 걸 되게 좋아하는 거. 편안하고 속에 뭐 여기도 좋고. 저희 엄마는 멋보다 실제로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에 중점을 두는 것 같죠? 전 몸에 좀 핏된 코트가 좋던데. 우리예요, 저거? 우리 70, 캐시미어 30. 아, 캐시미어 섞인 거. 네. 지금 이게 없네요. 여미네. 헐, 겨울 코트인데 앞을 여미는 지퍼나 버튼이 없다고요? 그냥 예쁜 브루치 같은 걸로 살짝 네. 여미어도 예쁘고 액세서리. 브루치로 보죠? 이게 코트 때 약간 코트 그 너무 뻣뻣하진 않고 니트 같은 코트. 부들부들해서 편안하게 느낌 답답하게 딱 갖춰진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화사한 색깔은 없어? 240만 그냥 우리 코트 240? 우리 코트 하나 옷 가격이 엄청 비싸. 이거 이런 거 예쁘지 않아? 이런 거에다 바지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입고 이 색깔에다가 포인트를 입는 이 색으로 코트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진짜 깨끗하고 와 이 안에 이너랑 색깔 진짜 같은 느낌인데 카라가 없어서 잘 어울리죠. 이게 회색 느낌의 흰색인데요. 갑자기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에가 파져 있으면 겨울에 추워서 좀 피하긴 하는데 이 털 요걸 샀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해도 예쁘고 아니야 이거 없어도 돼. 이 자체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캐시미어가 섞인 거예요? 40%. 이건 얼마예요? 제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네. 전에 그레이시 블루 코트 산 더 캐시미어 매장 거기가 여기예요. 캐시미어. 내가 산 거 이거 올리브 색깔로 있네요. 올리브에다가 이거 매치하는 법을 봐야 돼. 이렇게 부드러운 베이지 색깔에 옷을 받쳐 입고 부드러운 뮬을 신었고요. 이런
했습니다. 기장도 길고, 근데 핸드메이드 코트들은 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훗겹. 여기 이너, 안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따뜻한 게? 핸드메이드는 거의 안감이 없어요. 안감이 없어요? 보시면은. 요 색깔이 지금 안에 입은 색깔처럼 회색이면서 베이지도 있으면서 거의 하얀 느낌. 이런 색이 고급스러워요. 연보라색 매치가 어울립니다. 진짜 맛있는 거 발견했어요. 이거 밀크티 위에 달고나가 부셔가지고 주는 건데, 두두둥. 스콘 위에 달고나 뿌렸어. 이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다. 근데 밀크티 대용량. 이게 손으로 주먹. 이렇게 큽니다. 거의 1.5L 밀크티야. 우와, 이거 진짜.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싱싱한 밀크티가 왔어요.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난 여기 올인하 하겠다. 맛은 어떨지 궁금하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먹었던 건가 봐요. 달고나 밀크티. 달고나 밀크티가 진짜. 여기서 먹으면 되지. 바로 먹으면 되지. 네. 제가 시킨 건 밀크티 달고나 들어있는 거 5,000원. 이거 대용량 10,000원인데 달고나 스콘하고 7,000원에 포장 달고나도 팔고 있었어요. 진짜 많이 남아졌다. 여기 롯데 본점 지하에 팝업으로 잠깐 생겼다가 며칠 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와,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 이 밀크티는 성수동 카페에서 마실 수 있어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 차아예요. 차,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네. 차아 아니요? 네, 얘가 홍차예요. 홍차. 아, 먹어봤더니요, 이 안에는 좀 싱거워요. 그래서 빨대를 이렇게 위로 해서 달고나 부분은 먹으니까 훨씬 맛있고, 달고나가 안에서 씹혀. 근데 우유가 좀 비치.